항상 공부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죠?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즐겁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10대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거의,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60점만 맞으면 된다. 편안하게 가야 돼, 모든 게. 인생사가 다 똑같대. 편안하게 가야 돼. 돈이 없더라도 언젠가는 돈을 벌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벌수 있다고요, 그죠? 인생은 한방 역전이 가능해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하려면 상대방을 잘 만나야 돼. 알아들었나요?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죠? 그리고 부자가 되는 첫 번째 지름길은 뭐다? 절대 부부싸움하면 안 돼요, 그죠?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돼. 모든 거를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요. 저는 부부싸움 할것 같아, 안할것 같아? 저는 아예 안 해. 아예 싸울 일이 없어. 이렇게 밖으로만 돌아다니니까. 그리고 언제 한번 싸우고 싶어도 있지. 우리 집 사람은 그냥 곰이야, 일명. 뭐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 우리 아들 셋이 다 O형이잖아. O형이니까 할 얘기 다 하잖아, 대부분. 근데 우리 집 사람은 B형이야. 가만히 있어. 내가 가르쳐 줬지. 애들이 O형이니까 아들 둘이니까 엄마 앞에 덤비잖아. 덤빌 때 가만히 있어라. 그럼 내말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애들이 미안하잖아. 반응이 없잖아. 엄마지만. 결국 지네들이 괜히 거실에 왔다 갔다 그러는 거야. 아무 말 없이. 그때 이제 툭 던지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는 예. 막 이렇게 들어올 때는 좀 빠져야 돼요. 그죠? 아, 부부관계 똑같아. 근데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집안은 뭐야? 막 받아쳐. 닭보도 소보도 막. 자, 공부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이 결정됐죠? 세율. 세율을 곱해. 그럼 전체 종부세가 나와. 자, 전체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그럼 세율은 전부 무슨 누진세율이다? 초과 누진세율. 둘 다. 단 주택은 누진세율이 몇 군데다? 두 군데. 주택 유지로 3단계. 3단계. 주택은 6단계로 돼 있습니다. 이거 개정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다고요. 밑에 1번 봤어요? 자, 밑에 나와 있잖아요. 주택. 자, 2주택은 뭐다? 소유 주택 수및 소재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 하나나 두개 이하. 하나, 두개 이하는 뭐다? 0.6에서 3%. 6단계지? 6단계잖아.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이거 개정 안 됐어요. 다 개정이 안 됐어요. 고쳐야 돼. 0.5%에서 하나, 두 개는 최대 2.7. 요렇게. 6단계는 똑같고. 고치라고요. 0.5에서 3%가 아니라 2.7. 개정이 안 됐어요. 하나, 두 개는. 0.5에서 3%가 아니라 2.7. 3% 개정이 안 됐어요. 2.7을 고쳤어요? 자, 그 다음은 뭐다, 이제? 이렇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칸이 뭐다? 2주택인데 어디 있어? 조정대상 지역. 둘다 조정대상 지역이지? 그리고 3주택 이상도 개정이 안 됐어. 0.6에서 최대 3.2. 수정하세요. 0.8로 나왔잖아. 4%가 아니라 3.2. 이것도 앞으로 이제 시험 보기 전까지 뭐다? 공고일 전까지 잘 봐야 돼요, 이거. 지금 다시 발의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 3.2. 4%가 아니라 3.2. 어디를 고치는 거야? 지금 1000분의 0.6을 0.5로 고치고, 3%를 2.7로 고치고, 그 다음 오른쪽 0.8을 0.6으로, 4%를 3.2로, 6단계는 똑같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앞에 게 물어봐. 0.5부터 시작해. 1000분의 5부터 하나, 두 개까지. 그러나 조정 대상 지역의 두 개나, 그리고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은
0.6부터 시작해요. 앞에 거 시험 물어본다고요. 암기력 테스트. 0.5부터 시작하고 하나 두 개는. 그러나 두 개인데 조정 대상 지역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0.6부터 시작해요. 몇 단계다? 단계는 6단계로 돼 있다고요. 오른쪽 6단계 고쳐야지 저거를. 고쳐요 이제. 0.6이 아니라 뭐라 0.5. 꼭대기 고치라고요. 3%가 아니라 2.7. 그 다음 가운데 니은. 니은은 0.8이 아니라 0.6. 4%가 아니라 3.2. 몇 단계다? 6단계. 6단계 누진세율이에요.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5 빼기 2는 7이다. 5 빼기 2는 7 숫자. 5 빼기 2는 7이야. 그럼 이거 구구단을 외우면 돼. 2, 3은 6 이렇게. 숫자 배열 2, 3은 6. 5, 2, 7. 알아들었나요? 5, 2, 7. 2, 3은 6이라고 숫자 배열이. 6단계. 됐죠? 자, 그럼 이제 뭐가 나와 이제? 종부세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나왔어. 1,000만 원 나왔다. 이 1,000만 원이 납부할세액이 아니라고요. 전체 종부세가 1,000만 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뭐를 빼죠?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부과된 세액을 빼면은 드디어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와. 왜 재산세를 뿐다? 뺀다.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그래서 2번 나왔잖아. 주택분 과세표준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된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 밑줄 그어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어떻게 한다? 종부세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야 진짜가 나온다고요. 자, 무슨 뜻이냐. 이해만 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억이야. 10억. 그럼 시군에서 재산세 낮은 세율로 부과하죠? 재산세로 부과합니다. 10억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재산세를 납부한 자는 또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6억 넘어갈 때 재산세는 전체. 그리고 종부세를 또 과세하고 있지? 종부세 얼마? 10억에서 6억을 빼고 얼마 부분? 4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1,000만 원 나왔다고요. 그럼 4억은 중복됐지? 같은 재산.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를 빼야 돼. 그럼 4억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200이야. 그래서 200을 빼. 그럼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온다? 800. 그 얘기예요. 알아들었슈? 이해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당구장. 주택분 종부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자, 재산세액 200. 자, 여기 보세요. 200이잖아, 이거. 이거를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거야. 탄력세율을 써서 200을 계산했다고요. 또는 뭐다?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200이 세부담 상한이야. 재산세를 이렇게 계산했죠? 그럼 종부세도 그대로 200을 빼준다는 겁니다. 그대로 탄력세율을 적용했으면 종부세도 탄력세율을 적용한 거를 빼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200 나왔지? 그럼 세부담 상한 적용한 거를 그대로 빼라 이거지. 자, 당구장. 50% 탄력세율이잖아.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종부세도 뭐를 빼라? 적용되기 전 세액으로 적용된 경우는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세액으로 하고 재산세 세부담을 적용할 때는 그 상한 을 적용받기 전 세액을 빼라. 이거 틀렸어. 고쳐야 돼. 전자를 빼야 돼요.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거요. 전자를 지우라고요. 그래서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을 때는 역시 어떻게 한다?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전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전자가 들어가면 종부세가 줄어들어. 아, 이거. 50%를 적용했으면 50% 적용된 세액을 빼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 상한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라. 전자를 지워야 돼요. 똑같이 적용하라 이거지.
이렇게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그 세율이 적용되기 전 지웠어요? 그럼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환을 적용받았을 때는 적용받은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전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오답이에요. 했어요? 자, 토지. 자, 토지는 몇 단계만 알면 돼? 3단계야, 3단계. 자, 종합은 몇 프로야? 종합은. 자, 종합 나왔잖아. 종합합산 나와 있죠? 1%에서 최대 몇 프로? 3%. 몇 단계? 3단계. 1000분의 1, 1000분의 10. 에서 45억 초과할 때는 3%. 가운데가 생략돼서 중요한 거는 몇 단계? 3단계. 종합은 1%가 넘어. 1에서 3% 전체. 자, 넘어가죠. 별도. 자, 별도는 뭐다? 낮죠. 세율이 0.5에서 최대 몇 프로? 0.7. 0.5에서 0.7. 역시 몇 단계? 3단계. 3단계요. 아, 종합은 뭐다? 1, 2, 3. 가운데가 생략된 거라고. 1, 2, 3. 별도는 뭐다? 이거 6이 생략된 거야. 5, 6, 7. 사업자니까 1%도 안 돼요. 종합은 하나, 둘, 셋. 별도는 5, 6, 7. 0점, 0점 이렇게. 참고로만 알아두라. 자, 뭐 위주로 공부한다? 주택 위주로. 주택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종합이나 별도는 3단계, 3단계. 하나, 둘, 셋, 5, 6, 7 이렇게. 자, 주택수계산 뭐 따질 때? 세율. 자, 세율은 주택수. 주택수 따지지?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주택수. 그래서 주택수는 다음에 따라가서 1번. 자,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면 각각 하나로 봐요. 주택수 세율 따질 때. 아, 세율은 두 개까지는 뭐다? 0.5부터 시작하고 조정 지역에 두 개나 저 조정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은 0.6부터 시작하지? 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각 하나. 자, 근데 1번. 1번이 그 얘기예요. 다만 별부처 상속받았잖아. 상속받았어요. 어떤 상속이야? 공동소유. 상속 공동소유는 무조건 각각 하나 하면 안 돼요. 다만 상속을 통해 공동소유 연주택은 과세규율 연재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럼 공동상속 받았을 때도 원래 각각 하나야. 그럼 아래 같은 경우 기역과 니은이 동시 충족되면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기역이 뭐다? 지분 비율이 20% 이하. 20%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요. 그리고 소유 지분 비율이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뭐 받았을 때? 공동상속 받았을 때. 원칙은 각각 하나야. 종부세는 주택수를 늘려. 그러나 지분 비율이 몇 프로?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 다음 다가구. 자, 다가구는 원칙이 몇 개로 본다? 하나로 본다. 하나로 봐요. 하나로 다가구는. 자, 그 다음 3번은 아까 배웠잖아. 합산배제 임대주택. 이런 사원용 주택은 종부세 안 내는 거지? 안 내는 거니까 어떻게 한다?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종부세 안 내는 거니까 3번은. 아주 중요한 거요. 자, 첫 번째,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하면 각각 하나. 두 번째, 공동상속. 공동상속도 원래 각각 하나야. 그러나 지분 비율이 2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얼마? 3억 이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5번 별 딱 붙이고. 자, 드디어 뭐가 나왔어? 산출세액이 나왔지? 그럼 지금부터 뭐가 들어간다? 세액공제. 이건 누구만 해주는 거야? 1세대 1주택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단독 소유야.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두 가지를 해주죠. 하나는 연령별 공제, 하나는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 연령은 몇 세 이상만 해준다?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만 해줘요.
기억해. 만 60세 이상. 왜 만 60세야? 만 60세가 되면 대부분 정년퇴직하지? 그래서 집 하나 덜렁 갖고 있더라. 종부세 깎아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개정이 안 됐다고요. 통과가 안 돼서 다 고쳐야 돼요. 자, 60세 미만도 세 가지로 나눈다. 5살 단위로 10%,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10%, 65세 미만 70세 미만은 20% 수정하세요. 70세 이상은 30, 이렇게. 이것도 이제 7월달까지 봐야 돼요. 시험 공고일 이전까지 봐야 된다고요. 다시 발의해서 다시 통과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도 고쳐야지. 10, 20, 30으로. 뭐 누구만 해준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는 안 해줘요. 그리고 또 누구도 안 해줘. 토지 소유자 안 해줘요. 오로지 누구만 해줘.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준다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그럼 보유는 몇 년 이상 해야 돼? 5년 이상? 3년은 안 해줘. 5년 이상. 역시 5년 단위로 20%. 그리고 몇 프로? 40%. 최대 몇 프로? 50%. 그래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5년 이상은 50%. 중복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할 수 있어요. 중복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최대 중복 적용률 한도는 몇 프로다? 일단은 가운데를 정리하라고요. 20, 40, 50. 그럼 최대 몇 프로까지 해줘?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80이지? 근데 한도가 몇 프로다? 70%. 개정이 안 됐어요. 가운데 고치라고요. 70%를 한도로 한다? 80. 개정이 안 됐어요. 100분의 70? 원래는 80이잖아. 너무 많이 깎아주니까. 100분의 70이 한도다. 그럼 어떻게 돼?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보유하면 80이 아니라 현재까지 70. 그럼 30% 내라. 그러니까 30% 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동명의하라. 12억까지라면. 그럼 공동명의하면 세금이 제로예요. 단독명의잖아.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이거 기억해야 돼요. 누구만 해준다? 1세대 주택 단독 소유자. 공동 소유자는 안 해줘요. 또 누구도 안 해줘. 토지 소유자도 안 해줘. 그래서 60세 이상은 운동을 많이 하자. 하나 둘 셋이야. 알아들었나요? 운동을 많이 하자. 하나 둘 셋. 그래서 목이 마려워요. 슈퍼에 뭐 사러 가자. 오이 사러 가자. 이렇게 오이 사러 가자. 오 뭐 이렇게 숫자별.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 숫자 배열이 하나 둘 셋 이사 오는 날이야. 60세 이상 공원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만나. 하나 둘 셋 할머니 집으로 이사 오네요. 이렇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꼬신 거야. 알아들었나요? 하나 둘 셋 할머니 집으로 오 이사 가자. 이사 오는 날 요 숫자 배열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주택의 보유기간 몇 년 이상만 해준다. 5년 이상 따질 때 소급 적용해요. 이 법은 왜 만들었어? 1주택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려고 만든 법이지. 그래서 보유기간을 늘려준다. 점. 소실, 도계, 노동으로 멸실됐네. 그럼 보유기간을 소급 적용해요. 앞에 거를 더해준다고요. 멸실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완공된 날로부터 하면 안 돼요. 앞에 거를 더해준다. 소급 적용.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우자. and 뭐다? 상속. 누구로부터 상속받았다? 배우자. 그럼 피가 꼭 붙어야 돼요. 돌아가신 분이 2년 보유. 내가 3년 보유. 그럼 5년을 쳐준다. 그래서 상속 배우자는 반드시 뭐가 붙어라? 피. 피를 피가 붙어야 돼. 그래서 피를 늘리며 돌아가신 분의 취득일로부터 5년을 따진다고요. 근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렇게 그 막 그 장의사가 막 닦아주잖아, 이렇게 온몸을. 그리고 그걸 또 나중에 마지막 저 갈 때 이렇게 보여주는데 참 그거 보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부모님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걸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깨끗이 딱 닦는 모습을 보여줘. 그한 바퀴 딱 돌아, 불교에서는, 유교에서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가끔가다 꿈속에 나타나더라고, 그 모습이. 아주 괴롭더라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 마음속으로 참 그것만 꼭 봐야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아쉬우니까 그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나타나. 얼때 나타나. 애들이 속 썩일 때 나타나. 그러면서 내 어머니는 얼마나 나 때문에 저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님 마음을 알죠? 거기도 애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 좀 알아 몰라? 알아 봐. 뭐 됐잖아, 여자가 벌써. 그죠? 됐어. 안 돼. 그 정도면 된 거야. 우리 얼굴에 딱 쓰여 있어. 부부관계가 원만한 게. 자, 그 다음. 자, 공부합시다. 자, 세부담상은. 아까 이거 개정이 안 됐어요. 고치라고요. 2주택 이하는 무조건 150%.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둘다 2주택을 200%야. 300으로 개정이 안 됐어요. 200으로 고치고. 그리고 3주택 이상이 300. 그래서 주택의 세부담 상한은 세 가지로 나눠요. 아까 다 고쳤죠? 다 고쳤어요. 자, 넘어가죠. 이제 끝났네. 자, 세부담 상한. 자, 근데 딱 박스가 나왔잖아. 이것도 고쳐야 돼요. 박스. 2주택 이하 100% 150. 그죠? 그리고 몰아서 하면 안 돼.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은 200%야.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 300%예요. 개정이 안 됐다고요. 두 번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따로 몇 프로? 200%. 100분의 200. 오른쪽은 300% 맞죠? 그리고 종합이나 별도는 무조건 몇 프로다? 150% 적어 놓으라고요. 지역을 안 따져. 무조건 150%. 종합이나 별도는. 자, 근데 꼭대기. 꼭대기 뭐라고요? 당구장. 자, 꼭대기 봐요. 어렵게 나왔을 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의 기준은 직전 연도, 작년이죠? 주택에 부과한 세액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총세액 상당액이에요.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 과세표준택을 직전 연도 쭉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에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항상 세부담 상한은 작년께 기준이죠? 작년께 기준이냐, 직전 연도. 근데 직전 연도께 없어. 올해 샀다고, 올해 집을. 올해 샀으면 작년께 없잖아. 없더라도 어떻게 한다? 불문하고 직전 연도 현재 소유한 걸로 보아 150%, 200%, 300%를 계산한다. 왜? 나는 오래 샀지만 전 소유자는 갖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전 소유자 거를 보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다? 불문하고 소유한 걸로 보아 계산한다. 오래 샀어. 그럼 작년은 뭐다? 전 소유자 거잖아. 그럼 전 소유자 거를 보고 계산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밑에 1세자, 박스 나왔잖아. 납세의무자. 1세대일 때 2회. 다주택자지? 얼마 초과? 6억 초과. 그러나 단독 소유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과세표준은 다주택자는 6억을 빼고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90. 그러나 1세대 1주택 오른쪽은 3억을 빼고 6억을 빼요. 오른쪽 하고 있잖아, 지금. 왜 밑으로 쫙 내려갔어? 됐어요? 90은 똑같죠? 자, 세율은 이거 고쳐. 개정이 안 됐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 외의 주택은 0.5부터 2.7. 0.6이 아니라 0.5에서 2.7. 6단계는 맞죠?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점은 0.8이 아니라 0.6에서 몇 프로? 3.2. 4%를 3.2로 고치라고요. 오른쪽도 고쳐야지. 오른쪽 0.6은 없어. 0.5에서 3%가 아니라 2.7.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고치세요. 이중과세 뭐를 뺀다?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뺀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세액공제. 누구만 해준다? 단독 소유자만 해줘? 연령 60세 이상. 하나, 둘, 셋.
뭐 여긴가 하나 둘 셋 할머니 만났네. 오 이사 오너라 이렇게 이사 오는 날 2, 3, 4를 고쳐야 돼요. 10, 20, 30으로 연령 몇 세 이상? 60세 이상 하나 둘 셋으로 고치라고요. 이사 오는 날 세부담 상황도 고쳐야죠. 고쳐야잖아. 자, 저 가운데만 고치면 되잖아요. 300이 아니라 200. 200이에요, 200. 자, 요 정도만 하고. 자, 마지막. 69쪽. 부가징수. 밑으로 내려와요. 자, 부가징수. 아까 다 설명했어.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화나. 6월 1일, 6월 1일. 원칙은 정부결정. 정부부가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자, 선택하더라도 뭘로 간다? 납기는 겨울이야. 12월 1일부터 15일. 항상 보유세는 보름이라고요. 말을 하면 안 돼요. 넘어가고. 자, 나왔다 꼭대기. 다 아까 설명했다. 고지서 발부. 자,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날라온다? 5일 전. 오, 고지서 날라왔네, 이거. 똑같아요. 그 다음 예외는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 할 수 있다? 신고. 그럼 신고 납부하면 정부 결정은 없던 걸로 되죠? 그래서 그렇더라도 뭐는 똑같다? 납신고 기한은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5일. 납기는 똑같다고요. 똑같다. 그리고 신고로 갔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리을. 어떻게 신고해? 과소신고. 그럼 10% 뭐를 적용한다?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적게 신고하면 그래서 종부세는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과소신고하면 과소신고 불성실가산세 몇 프로부터? 10%. 그래서 당구장 종부세는 무신고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날라와요. 무신고는 없는 거야.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소. 그럼 재산세와 종부세 비교해야지. 납부기한. 재산세는 7월, 9월이야. 건축물은 7월. 주택분 2분의 1도 7월. 그 다음 9월은 토지분. 그래서 주택분 2분의 1도 9월이에요.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 그리고 주택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2분의 1, 2분의 1. 그럼 종부세는 겨울이에요. 12월 1일부터 15일. 원칙 정부 결정. 예외는 뭐다? 신고 납부. 자, 분납. 다 설명했네, 아까. 얼마 초과? 250 초과. 엔드 일부. 전부 하는 게 일부. 6개월. 절대 2개월 하면 안 돼요. 종부세는 고액이니까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제일 밑에 종부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폐지. 왜 물납한대요? 물납하는 자가 없어. 20, 30% 손해남으로 분할 납부만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부가세. 자, 종부세는 국세지? 국세는 국세가 붙어. 농특세 몇 프로? 20%. 농특세 20%. 그래서 종부세 낼 때는 농특세도 어떻게 납부한다? 함께 납부한다.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부가세.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를 이렇게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필수야, 필수. 자, 재산세, 종부세는 필수다. 자, 보자고요. 자, 재산세부터 시군구, 자치는 자치시, 자치도가 주인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세무서. 어디로 간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지방세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 소재지, 주소지. 그래서 본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주소지, 개인만 알면 돼. 자, 납세무자는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자죠? 그러나 종부세는 세 가지로 딱 구분해요. 주택은 6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초과라고 적어요. 별도는 80억 초과, 고액.
단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자는 얼마 초과? 9억 초과. 초과라고 적어요. 비교돼야 된다. 그 다음 과세 대상은 토건주 선항. 그래서 주택 토지가 먼저 나왔어. 그럼 전체는 뭐다? 토건주 선항이에요.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과 뭐다? 토지 세 가지.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 재산세는 모든 주택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주택 중에 뭐는 제외돼? 별장. 그리고 종부세 부과 목적에 합산하지 않는 주택. 이게 대표적으로 뭐다? 임대주택. 또는 등록문화재주택 이런 거. 임대주택이나 등록문화재주택 이런 거는 합산 배제하죠. 뭐 미분양주택 이런 거는 종부세 안 내요. 합산 배제하는 주택. 대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문화재주택 그런 거 많았잖아 아까. 자, 과세 방법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 물건별로 개별 과세하죠. 여러 개. 단 합산 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종합 합산, 별도 합산 두 개만 합산해. 나머지는 따로따로.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전국별로 합산해요. 소유자별로, 개인별로. 세대별 하면 안 된다고. 재산세는 여러 개 물어볼 때 합산 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종부세는 무조건 합산한다고요. 자, 표준세율. 주택은 주일, 사랑, 사랑 4단계지. 그래서 종합은 종이요. 별도는 별리사. 이 세 가지 누진세율은 종부세로 그대로 넘어가요. 근데 세율이 높아. 이거 주택. 그러나 종부세는 고쳐야지 이거. 고치라고요. 통과 안 됐어요. 0.6이 아니라 0.5. 0.8이 아니라 0.6부터 시작한다고요. 다 수없이 고쳤어요 이거. 아, 이렇게 0.5에서 2.7, 5, 2, 7, 0.6에서 3.2 이렇게. 종합은 하나, 둘, 셋. 별도는 5, 6, 7. 자, 비과세. 건축물 1년 미만. 그래서 재산세, 비과세 되고 면제되면 준용해요. 같은 재산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재산세 비교 끝났네요. 자, 72쪽으로 들어갑니다. 꼭대기. 자, 납부 방법. 부가 고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 부가가 뭐다? 결정. 부가가 뭐예요? 결정 고지. 이거를 뭐라 그래요? 보통 징수. 그러나 종부세는 신고나 부가 가능하죠. 선택하면. 두 번째. 과세 기준일은 똑같고. 재산세 똑같아요. 납기는 7월, 9월. 7월, 9월. 단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와요. 한꺼번에가 뭐다? 7월 16일부터 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1씩 20만 원 이하는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날라온다는 뜻이에요. 납기가. 그러나 종부세는 무조건 뭐다? 12월, 15일. 하나로 가. 자, 세부담 상한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다고요. 재산세 쭉 나왔잖아.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50%. 주택은 105%, 110%, 130%. 그러나 종부세는 150%. 조정대상제에게 이 주택은 200%로 고쳐야지. 3주택 이상만 300%예요. 하도 고치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다? 종부세가 끝났네요. 자, 73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소득세. 자, 소득세는 누구 소득이야? 개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이 소득세네요. 법인이 벌면은 무슨 세금 낸다?
법인세를 낸다.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대기 개인을 납세무자라고 개인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소득세는 원칙이 몇 년 동안 번 거? 1년 동안. 그럼 세금은 총 돈이 들어온 거를 뭐라 그래? 수입금액. 여기에다 경비를 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필요경비를 뺀다고요. 그럼 필요경비를 빼면 남는 게 나와. 이게 소득이라 그래. 그래서 소득세를 내는 거야. 남는 게 있으면. 총 받은 금액이 뭐야? 수입금액. 알아들었나요? 경비를 뺀다. 그래서 소득세의 특징은 기관과세죠. 1년 단위로. 1년을 뭐라 그런다? 과세기간. 그래서 원칙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과세기간.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소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할까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12월 말. 소득세 딱 미칠 거고 과세기간. 그러니까 소득세는 알아야 될 게 뭐다? 기초에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몇 월 며칠? 12월 말. 사망하면 사망일까지 계산하고 출국하면 출국한 날까지 계산해야 땅으로 잠수를 타거나 하늘로 날아가면 사람이 없지? 자, 그 다음 2번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소득세 용어예요.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몇 개예요? 소득의 종류는 8개. 여기 봐. 여기 봐요. 이자를 받으면 뭐라 그래요? 이자소득. 주식 같은 거는 배당을 받아 배당소득. 알아들었나요? 사업해서 벌면 사업소득. 월급을 받으면 근로소득. 연금을 받으면 연금소득. 잡다한 거는 기타소득.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 부동산을 양도하고 벌면 양도소득. 이렇게 8개만 과세를 하는 거예요. 열거된 거. 소득은 열거된 게 8개라고요. 이거 요약집이니까 그게 8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종합과세. 자, 8개는 따로따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더해서 8개 소득은 무슨 과세한다? 종합과세. 즉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종합이 왜 들어가? 합산하라. 그래서 갑돌이가 월급도 받고 갑돌이가 사업도 하죠. 임대업. 따로따로는 게 아니라 합산해서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과세가 1년에 한 번 무슨 세금 낸다? 종합소득세. 됐어요? 그리고 여기 봐. 이자나 배당 이런 거를 무슨 소득이라 그래? 금융소득이라 그래. 이런 거는 합산하지 않고 2천만 원 이하는 은행에서 어떻게 세금을 떼고 주지? 원천 징수함으로써 신고에 대신하는 거를 무슨 과세라 그런다? 분리과세. 합산을 안 하는 거. 그럼 2천만 원이 넘어가면 합산해요. 이자 받을 때 세금 떼고 주잖아요. 몇 프로 세금 떼고 줘? 이거 세법하고 관련이 없잖아. 세금 뗄 때. 그렇지, 다 알잖아. 14% 떼고 주잖아.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세법하고 관련이 없어. 딱 적금 들었다. 이자 떼고 주지? 14%. 다 알잖아. 대한민국 주부라면. 그죠? 이것도 모른다. 인생 허사라서. 14% 세금 떼고 줘. 떼고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다 보잖아. 현명한 주문은 1원짜리 하나 다 봐요. 뭐를 띄었나 다 본다고. 그래서 중개사 업 성공하는 주부들도 뭐다? 14%는 다 알아. 이것만 띄는 게 아니라 또 뭐를 띄어?
지방소득세 같이 뛰잖아. 몇 프로? 10%. 이거에 10%. 그럼 몇 퍼야? 1점. 이거에 10%니까 1.4. 토탈 얼마 뛰는 거야? 세금으로. 15.4. 그래서 15.4% 뛴다 그래요. 좀 알고 살아요? 알아들었나요? 세금을 떼고 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러나 2천만 원 넘어가면은 합산해 버려요. 2천만 원까지 참고로 알아두고. 자, 그다음 여기 봐요 이제. 퇴직금과 양도소득세는 어쩌다 한번 생기는 거지? 어쩌다 한번 생기니까 이거는 다른 소득과 합산을 안 해. 왜 합산을 안 해? 전부 합산하면 세금 폭탄이야. 무슨 세율로 돼 있으므로. 초과누진. 항상 이거는 암기해야 돼. 최저 몇 프로? 6에서 최대 42%까지 가. 몇 단계로 돼 있다? 7단계. 소득세 누진세율 이거 암기. 7단계 일명 6, 7, 42. 기본세율이야. 그러니까 6개는 합산하고 나머지 두 녀석은 따로따로 가는 거야. 따로따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 퇴직소득세. 이거는 무슨 세금 내야 돼? 양도소득세. 요렇게. 그래서 소득세면 몇 개를 합친 거야? 세 개. 나쁜 방법. 하나는 위에는 여섯 개를 합산해서 무슨 세금 내야 돼? 종합소득세. 퇴직금 따로, 양도소득세 따로 내는 거예요. 원칙은 몇 년 단위로 과세한다? 1년 단위로.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양도소득만 나와. 게다가 같은 소득이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팔면 사업이야. 어쩌다 한번 팔면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로 가요. 같은 부동산을 팔았다. 사업성이 있다. 사업성이 있으면 무슨 소득?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돼요.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어쩌다 한번 팔았다. 사업성이 없는 것은 투기 방지를 위해서 양도소득. 포인트는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불유과세라 그래요. 불유과세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불유과세는 몇 가지밖에 없다. 두 개.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분류과세. 용어 정리됐어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자.